지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방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오사카 한 교회의 사모님께서 이제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치료하시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유방암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방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자매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사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의 고통에서 순간 즉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질병이 꼬지들 때 아픈 모든 곳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랍고 원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확실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내가 꾸짖느니 예수 이름으로 꾸짖느니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몸의 모든 곳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유방암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에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악한 질병들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노니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사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진리라는 역사를 알게 하시고 믿음대로 간구하며 믿음대로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질병에서 자유케 질병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지심을 또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이 시간 선포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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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아픈 환부에 완전하게 덮어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질병 때문에 또 이 질병이 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호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혼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 모든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한 모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즉시 치료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귀한 감동이 있다면 함께 이제 SNS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요청도 받습니다. 또 여러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 요청을 하면 함께 기도할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